김태봉 선수가 이 후반에 보기를 두 개 기록했는데 어려운 16번 홀에서 보기를 했었고 11번 홀에서 보기가 나왔습니다. 박은 선수가 이 홀에서 티샷이 아로바운드가 나면서 큰 위기에 빠졌었는데요.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타수를 많이 잃을 수도 있었죠? 네. 자, 오늘 그 버디 퍼시 조금 실수가 나왔지만 또 위기 때마다 이 퍼시 박은진 선수를 살려냈습니다. 웬만해서는 이렇게 큰 동작을 취하는 박은진 선수가 아니잖아요. 네. 이것도 상당히 어려웠죠. 내리막 후경사였는데요. 15번 홀을 보기로 잘 막았고 17번 홀에서 네, 이렇게 날카로운 샷을 보여준 박은신 선수가 버디를 추가합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18번 홀 서영석 선수도 이 홀에서 버디를 했고요.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. 확실히 미들 퍼시 굉장히 좋았습니다. 오늘 우측으로 두 번째 샷이 밀리는 선수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선두권에 의외로 18번 홀에서 버디한 선수가 많이 없어요. 가장 쉽게 플레이가 됐던 18번 홀인데 선수들이 그린을 놓치면서 쉽게 어프로치가 안 됐습니다. 오늘 선두권 선수 중에 버디한 선수는 최공 선수 버디였죠. 서형석, 박은신 이런 선수들이 오늘 18번 홀에서 버디를 했습니다. 버디가 만들어졌습니다. 17, 18번 홀. 15번 홀에 티샷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이후에 보기로 잘 막았고 마지막 두 홀을 버디로 경기 마치는 박은신입니다.